선생님 말씀은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 그런 거 아니고 왜 그렇게 따지세요? 이번에는 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신축에는 이별할 수도 있는 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무조건 이별을 한다는 아니고 좀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한번 어떤 띠가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. 그런데 그 이별이라고 하면 굳이 뭐 연인과의 이별도 있지만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혼수 그쵸? 그리고 뭐 이제 친구하고 관계도 뭐 이별 뭐 동업자와 이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뭐 통틀어서 그 나이를 조금 뽑아봤어요. 네. 먼저 내년 나이로 39살 돼지띠 이동하시는 분들 뭐 이사나 이런 그 일이 있을 때는 뭐 이사를 조금 뭐 많이 좀 잘 따져서 막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조금 따져서 그렇게 이사를 조금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조금 이제 조금 안 좋은 말이에요. 상문살이 이제 좀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상갓집 뭐 이런 데를 조금 조심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사를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이사를 가면 안 되는 건 아니라 가도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사 날짜나 뭐 방이 뭐 이런 걸 조금 따져 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게 특히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띠 선생님 뽑아 준다면 어떤 띠와 나이가 있을지. 개띠 중에 내년에 40살 분들. 이분들은 올해 이렇게 조금 뭐 이제 뭐 사람 관계나 뭐 이런 뭐 회사나 어디든지 뭐 가정이나 이렇게 내가 처신을 잘하고 내가 뭐 이제 모든 게 잘했으면은 조금 괜찮은데 조금 좀 뭐 미흡했거나 조금 잘못한 그런 처신을 조금 잘못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내년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내년에는 뭐 이제 가정에서는 이혼수, 연인 관계에서는 이별수, 뭐 친구랑과에도 불화, 직장에서는 또 왕따, 왕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말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예를 들면 막 뒤에서 내가 뒷담화라고 하죠. 뒷담화를 까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걸릴 수도 있다. 그런데 이게 조금 특히나 조금 말 조심이나 말을 이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 이렇게 행동하시면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조심. 선생님 말씀은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말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돼요. 특히 이제 또 이게 이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게 시비가 걸린다니까.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시면 돼요. 구설 시비를 좀 조심해라. 그렇죠. 다음 또 한 띠가 더 있었죠? 44살 말띠 분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구설수 인간관계에서 구설수 시비 이런 게 조금 많아요. 많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또 사업하시는 분들 동업자나 투자자 중요하잖아요. 이분들과 조금 틀어져서 이별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사업이 조금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대비하셔서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.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해니까 그냥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.